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할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거 하던 거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여러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오늘은 뭘 연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심유를 하시든, 뭐 오늘 출퇴근길에 한번 팜금을 날려보시든, 오늘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내일은 또 다른 걸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도를 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제까지 이걸 해왔는데 어제 이게 잘안 됐는데 오늘 이걸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어제 했던 거를 복습하는 식으로 이게 일주일이고 이주일 계속 반복이 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팜급이나 그 설령 시뮬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제가 팜급이나 뭐 또는 뭐 이런 걸로 진도를 빼실 거를 그냥 출퇴근길에 들고 다니면서 한 패씩 두 팩씩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진도 빼기 용이에요. 진도 빼기 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진도를 빼기 위해서 정말 뭐 가는 길에 한번 날려보고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도를 해보려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예요. 새로운 거를 시도해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연습을 하실 때 목적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라는 시도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됐던 거를 되게 하는 게 연습이 아닙니다. 안 됐던 걸 되게 하는 거의 연습은, 그걸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450급이나 500급 그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연습을 해보고 싶은 것들은 항상 매일같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시고 새로운 거를 시뮬레이션이든 팜급이든 간에 해보시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보통 하시는 분들이 뭐 3단계, 4단계 이상으로 진도를 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뮬레이션 어차피 견적이 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본 적 없는 거 그냥 막 해보라고 막 하죠. 그게 설령 막빙이 될 볼지언정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시는 것처럼 막 해볼 수 있는 기체가 있으니 그게 바로 팜급이긴 합니다. 그래서 팜급을 해보시긴 해보시는데, 시뮬레이션은 소위 말하는 정말 심각하게 막빙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절대로 견적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마음대로 날려보고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 팜급 가지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습할 수도 있어요. 팜급으로 하시게 되면 오늘 이걸 해보겠다라는 걸딱 가지고, 팜급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비행을 뭐 열심히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팜급 가지고 오늘은 뭐 반턴을 해보겠어, 또는 오늘은 뭐안 됐던 정면 호버링을 해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는 건데, 팜급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안 됐던 걸 복습하는 과정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팜급은 진도 빼기용이에요. 팜급 가지고는 안 해봤던 거를 한 번은 해본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날렸으면, 예를 들어서 팜급을 네 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세 팩은 복습을 하더라도 한 팩이라도 꼭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봤던 것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하는 거는 뭐 출퇴근길에 팜급을 하시든 뭐 시뮬레이션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일 하셔야지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가져가지고 날리는 거 가지고는 실력 느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뭐 10년이고 20년이 지나도 실력이 안늘 수도 있어요. 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시뮬레이션도 매일같이 하시다 보면 정말 목적의식 없이 그냥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어제 했던 해봤던 거 그냥 해보고 그냥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고 그냥 뭐 맥주 한잔 마시고 자고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뭘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지를 가지고 시뮬을 틀어야 그 시뮬도 1시간을 잡든 30분을 잡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냥 틀어가지고 그냥 해보겠다라는 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실 때는 팜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키워크를 완성하는 단계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인지 정도나 키워크의 초기 단계를 익히는 거지,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라인을 만들어 보고 그 라인을 완성하고 이런 거는 절대 실기로 하는 거지. 왜냐면 시뮬은 공간지각 감각이 없어요. 근데 팜급도 마찬가지로 키워기 너무나 틀리고 팜급으로는 공간 감각을 익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팜급 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항상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매일 하시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습하셔라.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느 순간에 확 늘어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는 제가 요령도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끝나고 제가 사실은 뭐 이제 가족들하고 한번 해외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꿈은 해외로 나갈 때 헬기 한대 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비행장에도 한번 가서 날려보는 그런 꿈을 항상 꿨었어요. 제가 뭐 선수는 아니라서 뭐큰 기체 갖고 가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막 뭔가 이렇게 데모빙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그냥 동호인의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서라도 한번 날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긴 합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여러분 사실 유튜브로 한번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행 나가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까지. 자, 그렇게까지 하고요. 자, 앞으로도 컨텐츠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컨텐츠 주기는 제가 상황 봐가지고 조정을 좀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